그 엑셀 파일 꺼주시면은. 네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 오셨죠? 네, 저희가 접수 하나 해드릴게요. 다 되셨어요? 네,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다음부터는 미입력 환자분들 좀 신경 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환자한테 그냥 원장님 보고할 때.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리뉴치과인데요. 네. 네, 혹시 전화 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전화 주셨나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네. 임플란트 저희가 이제 나라에서 보험 적용되는 거는 만 65세 이상이시면은 최대 두 개까지 보험이 적용이 되세요. 네, 그거가 만약에 만 65세가 안 넘으셨으면 보험 적용은 힘드세요. 원장님 돈 좀 줄게요. 30만 7천 4백 원? 5만 원짜리 저한테 거. 계산기 좀 불러주세요. 제가 계산기 해드릴게요. 아 진짜? 어. 식전빵이 맛있네요. 여기 맛집 진짜 많아. 서로 그래. 그렇게 해서 먼저 잠수정 시켜주는 거야. 물론. 어? 선생님 저희 밥 먹을까요?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하겠어. 유튜브 편집을 하루에 하나씩. 그러니까 잘 때 일기처럼. 일기처럼? 어. 한 번에 몰아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날 유튜브 찍은 거 그날 편집하려고 했는데 편집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힘들었어. 저희가 지금 새복비야 언니? 새복비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단가? 어, 알았어. 오빠 아마 이게 호박일 걸? 알려줘. 이거는 밤? 어, 다른 건 다 밤. 이게 밤이래. 아, 그...
없고. 짠, 여러분. 유산균. 유산균 먹어야 돼요. 이제 고데기를 할 건데, 저한테 고데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똥손이라 잘 못하긴 하는데, 저는 이 비달사순? 아이론 고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리수가 있는데 저는 아마 38mm일 거예요. 이걸로 거의 뭐 나갈 때, 외출할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고데기로. 저는 머리숱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가 바람이 불거나 뭐 고데기가 풀어지면 엄청 부시시해요. 그래서 이거 헤어 오일을 꼭 바르는데, 아로마티카 헤어 오일이 저한테는 진짜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윤기도 살려주면서 약간 부시시한 것들을 좀 가라앉혀준다고 해야 되나? 거의 약간 좀 정착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숱이 없는 분들은 좀 비추해요. 왜냐면 이게 오일기가 너무 많아서 좀 떡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머리숱이 많아서 약간 머릿결을 좀 정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로마티카 헤어 오일 추천드려요. 우산 비 온다고 해서 우산 챙겼어요. 야, 너무 예쁘다. 그래서 회색. 수납은 어떻게 돼? 수납? 나도 사고 싶다. 이 정도? 괜찮네. 그래서 약간, 약간 미니백 같아. 야, 이거 지금 너무 예쁘다. 우와, 아니야. 환자가 공진단도 주고 되게 뭔가 있지 이후 마음에 들었나 보다. 뭔가 일단 12시 정도 지금 전화하는 것보단 12시에 전화하는 게 낫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조금만 계셔주시겠어요? 네, 조심하게 안 돼. 근데 왜 두 개지? 이거 다른 건가 봐. 하나는 스팸이고 하나는 어디가 스팸이에요? 젓가락 더 갖고 왔지. 네. 맛있겠다. 이거 많이.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아니, 이번엔 그리고 연기도 잘했어. 나 이쌤 몰랐을 적에는 시크할 줄 알았어. 사람이 이렇게 맹탕일 줄 알았겠냐고. 조금 똑바로 써볼까? 마스크 있잖아. 왜? 이거? 코가 여기 있지 않아? 아, 얘가 여기 정신선이 안 맞네. 중심선이 안 맞네. 미드라인이 안 맞는데. 창피해. 아니, 나 갑자기 보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첫
사진을 하나 둘씩 다 봐야 돼요. 생각해보시고 네 오시면 전화 주시면은 예약 도와드릴게요. 네.